감나무 두주 대왕 참나무 10주 메타세카이어 3주 과장님 그다음에 누구더라 산수유 과장님 혹시 뭐 하세요? 예 김수단이 왜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네 요거 네 우리 수목 그 하자 한 거 네 식재 이식한 거 그 검수표 해당 산출하고 있는데 왜 네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시설직 하면서 이제 네. 겨울은 이제 처음 이제 접하는 거라 예. 저번에 말씀하신 동파 반지 판넬하고 뭐 열 세대 열선 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좀 가르쳐 줄 수 있나 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절기 세대 그 세대 그 양수기함 열선 투입하는 거하고 지하 주차장 급수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동파 반지 판넬 열선 투입하는 거 설명 다 해줬잖아요. 네네. 그거 지금 헷갈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실제로 그 우리 횟놈실 가서 동파 반지 판넬 네네. 온도 세팅하는 거 다시 한번 또 해보자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하고 나가보자. 네. 네. 과장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람들 정관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영상을 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하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한 적재적소에 이제 온도계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여기 영상 5도 정도 지금 눈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영상 여기서 끊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람들 정관장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지금 여기 횟놈실에 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파 방지 분전 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지하 주차장 전체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분전함이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파 반지 판넬이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 식원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열고 해야죠. 항상 고무장갑, 절원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동파 방지 판넬 이제 식기스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히팅 전에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죠. 그래서 1번은 소화, 2번도 소화. 그래서 저희는 6번까지는 소방설비, 스프링쿨러, 옥내 소화전 이쪽에 이제 히팅콜이 들어가고 7번, 8번, 9번 회로는 저희가 이제 세대에 물 공급을 해주잖아요. 급수도 수돗물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소방라인, 급수라인 별도로 해서 히팅코일이 총 9회로가 지금 이 동파 방지 판넬에 걸려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보셨듯이 제가 그 온도계를 달아놨잖아요. 여기 한번 살짝 비춰줘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이게 저희 지하주차장 이제 도면인데 이게 히터가 이게 9군데다 보면은 이 구역마다 그 온도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 지하주차장 램프 쪽으로 들어와서 골바람, 차가운 바람 막 들어오는 데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좀 깊숙한 데는 온도가 좀 덜 떨어지죠. 그래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곳은 이 히팅콜의 온도를 좀 더 높여주고 온도가 좀 더 상온은 덜 히팅콜을 주죠. 왜냐면은 온도를 점점 높여줄 때마다 이 히팅콜의 전류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럼 전류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소비전력이잖아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소비전력비는 VI 코사인 세타를 했죠. 전압은 일정한데 전류량이 증가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이거를 가동할 때 히팅으로 해서 그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가정집 뭐 3만원, 5만원 개념이 아니라 한 7,800 정도는 이 코일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조금 추운 데는 열선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고 덜 추운 데는 조금 이 열을 덜 넣어줘가지고 아무래도 보면 전기세 절감 효과도 있겠죠. 그냥 무조건 막 틀어놓은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온도계를 별도로 설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요건 부연설만 이렇게 하고 시식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요 제조자 우리 그 근무자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조작을 할 때는 이 컨트롤 박스에서 먼저 수동, 자동, 요 파란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예, 파란불로도 빨간불에 들으면 수동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매뉴얼,
올이라고 써있잖아요. 전체를 조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조종하려면은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2번은 편차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까 우리가 소방 쪽 배관이죠. 2번은 급수설비. 그래서 우리 업체에서는 보통 5도, 5도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 5도보다 낮으면은 이 히터가 가동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2도 편차는 뭐냐면은 우리가 5도에 맞춰도 실제로 실내 온도가 7도 됐을 때 히팅콜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차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런 그 소방 급수설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올 세팅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계를 달아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개별로 회로마다 온도값을 낮춰도 틀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누르면은 예, 만약에 1구역, 2구역, 3구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3구역은 우리가 온도계를 달았는데 다른 데보다 온도가 5도 이상 떨어지더라. 그럼 이 부분을 별도로, 보통은 다 5도로 맞춰놨지만 이 부분을 소방 쪽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럼 화살표 증가. 딴 데보다 추우니까 그럼 10도. 그 다음에 요거 급수설비도 10도. 요렇게 해놓으면 추운 부분은 더 저기 히팅을 더 많이 해주고 덜 추운 데는 덜 해주고 해서 이제 경제적인 절감 효과를 누리는 거죠. 요렇게 세팅해놓고 다시 자동으로 하면은 세팅이 끝난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는 이 PPR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실내 온도를 옮겼기 때문에 이쪽 회로가 7번, 8번, 9번이 히팅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HU 16%는 뭐냐면은 이 판넬을 보면은 이게 그 방열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지하니까 습도가 많이 차면은 이 전기 판넬에 습도가 있으면 누전돼서 떨어지잖아요. 차단기가. 그래서 이 방열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알루미늄 방열판이에요. 그래서 얘가 습도가 60% 이상 되면은 얘가 코일 작동해가지고 여기를 건조를 시키는 거죠. 누전이 안 되게. 그래서 요런 정도만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히팅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 전에 전기 사용량 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선이 들어가 있죠. 이 후쿠베다는 거 아시죠?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죠. 그러면 현재 보면은 예. 아, 지금 이제 1번은 지금 코일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 숫자 보면은 전류가 수치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그러면은 현재 온도를 아까 올려줬던 그 히팅콜 회로가 7, 8, 9번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급수 7번. 7, 8, 9.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정도 되겠네요. 이쪽 라인을 한번 후쿠메다라 전류 상태를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21.67A가 나오죠. 예. 지금 이 전선도 이게 6스퀘어짜리입니다. 히팅 코일은 전류가 많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뭐 2.5짜리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는 이 6스퀘어 전선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일반 IV가 비닐 절연 전선이잖아요. 세대는 개각도는 얘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해주는 거죠. 그건 전기사업법 내선 규정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 이게 돌면은 이 차단계에서 지금 히팅 코일이 19A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19 곱하기 220 하면 소비전력이 다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실적으로 아 히팅크에 잘 돌아가고 전기도 잘 먹고 이게 잘 돼가고 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적으로 저희는 밖에도 이 동파 분전, 이 동파 방지 분전한 별도로 그 온도 센서가 다 있고 저희는 또 자체적으로 그 온도계를 또 새로 단 거죠. 예. 이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네요. 그러면 요 설명은 이 동파방지 운전반을 이렇게 마치고, 예, 그럼 이제 저를 찍어주세요. 예. 어쨌든 그 타 이쪽 시설계통에 일하시는 분들도 회사마다 이 동파방지 판넬 분전함은 조금씩은 틀리지만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설비 운용하는 거는 우리 그 시설 과장님들이 다 어느 정도는 그 현장에 맞춰서 하시니까 거기서 맞춰주고, 좀 있으면 진짜 이제 겨울 되죠. 그래서 적재적소에다가 이 코일 온도를 좀 맞춰주면은 아파트 공동 전기료도 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참고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 겨울 보내면서 저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실 다른 데는 연구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파트 사람들 많이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 기사님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시는 우리 그 아파트 사람들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과장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